아까님 뭐 장바구니 이거 뭐 할 건데? 음식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. 요리도 잘하시나보다. 해주는 대로 한번 먹어봐. 절대 살 안 쪄. 중요한 거. 맛 보장. 메뉴가 뭔가. 모두가 좋아할 만한. 뭐 해줄까?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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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있는데 밥이 안 들어가. 밥이 안 들어가요? 밥이 좋아요. 안 들어간다고? 나는 밥에 미련이 없어. 두부김밥. 와. 그리고 빵을 준비했어요. 빵. 예스. 다이어트 빵? 빵?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 있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. 좋다, 좋다. 오늘 디저트로. 집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? 한 보여줘요? 아, 보여주세요. 아, 배고프다, 배고프다.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제가 좀 피하는 편이에요.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하고 또 포기는 또 못하는 성격이라서 최대한 제가 먹고 싶은 걸 다이어트식에 맞게 또 제 입맛에도 맞게 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직접 많이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. 야, 근데 궁금합니다. 궁금합니다. 네. 전 맛이 궁금해서 저 빨리 드시는 걸 보고 싶어요. 저 원래 두부는 수분을 날려줄 거예요. 오. 수분 날리는 게 두부김밥에는 그냥 최고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만 신경 써주면 돼. 요리는 손맛이야. 그래, 계란은 진짜 빼놓으면 안 돼. 무조건 넣어야 돼. 계란 재단은 무조건. 예,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생각보다 단촐하네요. 계란들은. 네. 두부를 밥처럼 깔면 됩니다. 좋아하시는 채소 더 추가해서 드셔도 돼요. 그러니까. 오, 맛있겠다. 사실 파프리카가 있으면 훨씬 맛있는데, 네, 파프리카가 단무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아, 좋을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하니까. 되게 착. 네. 말아볼까요? 두부가 좀 흩어질 수 있어서 좀 꾹꾹 눌러서. 와. 비주얼도 합격이다. 오, 진짜 괜찮다. 요리 실력이 좀 있으시네, 세진 씨가. 네, 저 엄청 많이 해먹었던. 네. 와. 아, 저 맛이 너무 궁금한데? 그럼 이제 두부김밥을 끝냈으니까 빵을 만들어보자. 계란을 네 알 정도 흰자만 찐 고구마를 썰어줄 거예요. 이 고구마 빵이 제가 45kg를 뺐던 가장 큰. 아, 그래요? 네. 보통 혼자 드시는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딱 계란 흰자 4개, 노른자 1개, 그리고 고구마 100g. 저는 그쵸. 딱 들면 알아요. 아, 이게 100g이다. 100g이다. 네. 이게 바로 다이어트를 그만큼 했다. 야, 저거야말로 보증수표네요. 저 너무너무 궁금하다. 생크림처럼 될 때까지. 노른자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재료를 그냥 다 넣어버릴 거예요. 단맛은 그냥 고구마로만 네. 내는 거고 근데, 설탕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요.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요? 네. 여기다가 그냥 담는 거예요. 네. 구멍을 그냥 렌즈 7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7분. 어? 봉분이 없어도 돼요? 네.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어떻게 생겼죠? 아, 궁금하다. 네. 와, 진짜 빵이다. 와, 저걸로 나중에 케이크 만들어도 되겠어. 맛있겠다. 네, 그쵸, 저렇게 두 개, 세 개 깔아서. 맛있겠다. 먹어봅시다. 진짜. 먹어봅시다. 어떡하냐. 아니, 이게 실제로 세희 씨 살을 빼준 음식이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믿음이 가. 드셔보세요. 근데 비주얼 너무 예쁘지 진짜. 않아요? 진짜 먹어도 나도 먹어볼까? 아, 첫 번째. 먹어볼까? 그럼 다 똑같은 걸로 흥해. 맛있는데? 진짜. 아, 난 맛이 너무 궁금하다. 아, 이걸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. 다 되는데 만족이야. 맛있는 거 맛있을 것 같아. 진짜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다이어트 건강식인 것 같아요, 엄청.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그만해야 돼. 어, 맛있어. 맞아요. 이렇게 살이 올라 그래. 여자 넷이 모여서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맞아. 건데.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죠. 아, 뭐지? 아, 뭐지? 뭐야, 뭐야, 뭐야.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활용 점점으로. 어, 뭐야? 짠! 뭐지? 와, 이건 또 뭐야? 내가 요즘 챙겨 먹고 있는 건데. 뭐예요? 그럼 자꾸 뭐가 자꾸 받고 오늘은 날이야. 다이어트 데이. 와, 감사합니다. 산타 클로스인데? 뭔가 있어요. 아, 새, 뭐야? 새 선물. 시서스라는 겁니다. 먹어볼까요? 네, 나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. 알았어. 넣고. 제가 먹는 거를 워낙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고 먹으면 먹는 대로 살로 가는 편이거든요.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살찌는데 1등이잖아요. 거의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
근데 이 시서스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지 않게 배출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. 아니 오늘 우리 저희 일찍 만나가지고 운동 컬링도 하고 그리고 세희 언니가 또 맛있는 음식 해줬잖아요. 난 오늘 하루가 진짜 너무 행복해. 나도. 너무 좋아 지금. 최고.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. 진짜. 아유 오늘도 수고했어.